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동면에서 깨어나라. 동면, 서면, 남면, 북면 이런 게 아니고 겨울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6개월 가까이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계절의 변화 속에 봄이 되면 잠자던 다들이 깨어나는데, 여러분 초목과 동물들이 동면에 들어갔다가 다 깨어납니다. 그 중에서 곰이라든가 또는 개구리라든가 뱀 이런 동물들이 동면을 꼭 하죠. 그리고 봄 기운이 돌면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연들이 보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가지만 앙상했던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했던 나무들이 지금은 이파리를 피워가지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오늘 우리가 원래의 모습,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면에서 깨어난 동식물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제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신분에 걸맞는 도리와 삶을 살아가는 걸 정체성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이 신금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위치와 본분을 망각해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서 본연의 자세로 또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대하던 사람이 찬양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교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안내하던 사람들이 안내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거기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면서 왕통을 끊으려고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왕자를 죽이고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세바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이 태어난 제 어린 왕자를 몰래 6년 동안 몰래 키웁니다. 그리고 7년 때 될 때 그 왕자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군대와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여기 다윗의 혈통, 왕통을 이어갈 왕자 요아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만세 만세하면서 결국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왕통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아주 깊은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통,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게 다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걸 지적한다면, 여러분을 가정을 구원의 반열에 세웠고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위치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영적인 혈통이 끊겼고 영적인 왕통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부모 세대들, 참으로 딱한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신앙의 현주소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떠났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세상에서 타락하고 패역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일까?
어떨 때는 내가 그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명색이 중직이라는 사람들 일일이 한번 취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 아들 아무개가, 당신의 딸 아무개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딥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기에 걸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어찌하다가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요?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부모 고실 잘못했고 부모 역할 잘못했고 믿음의 유산을 잘못 물려줘서 우리 자식이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라고 탄식을 해도 시원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이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자식들이 다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불신앙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어저께 고등부 선생님을 오랫동안 한 집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편 아닙니까? 목사님 좀 외쳐주세요.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교회를 싹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1년 12달 중에 4개월은 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데 그 이유가 시험을 대비한 무슨 뭐 훈련이 있대요. 금액도 썼습니다. 주일날 학원 등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80만 원씩 주는데 이 80만 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써서 번 돈 가운데 80만 원을 걸었는데 이 80만 원 때문에 어떡하느냐, 아까워서 내가 학원 가야 된다고 전부 교회를 등지고 학원으로 달아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양심을 고백해 보세요. 여기 그런 부모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구석구석 봉사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과가 뭐 어떤가요? 여러분 자식들 모든 게 때가 있으니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신앙은 천천히 해도 되고 지금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라 학원 가라 학원 가라 한 그 자식들 지금 어디가 있나요? 다 불신앙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진짜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한다면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우세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인 걸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렇게 자식들 공부시켰는데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다 불신앙의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애달게 보낸 학원 한 개도 안 보냈었어요. 돈 들여서 공부시킨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아들 담임한테 우리 입사람이 가서 이 아이는 공부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압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시력이 더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릴 때 다섯 살 때부터 이만한 간디 같았어요. 동그란 안경 볼록렌즈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쓰고 다니는데 시력이 나빠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한심하긴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속자를 못 써가지고 U자를 올챙이를 그려놓는 거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꼬리를 그려놓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자식들과 내 자식이 결과가 어떨까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 있어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인도했더니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잘 됐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도들이요. 돈 싸바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물론 기도했죠. 배후에서. 그런데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요리조리 틀어서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혀. 오묘하신 하나님.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은 천하 없어도 지키는 건 뭐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겠거니 천만에. 그럼 장로 아들은 안 해도 됩니까? 권사 아들은 안 해도 된다고 네가 보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 목사 아들은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아들은 안 지켜도 된다. 내가 보면 1장 1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저촉되는 말씀이에요. 새벽기도 끌고 나오려고 하면 인상 빡빡 쓰고 우리 아들이 아 아빠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도 해야 된다. 아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지 또래들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키웠어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너는 먼저 성경 읽고 기도 먼저 해라. 콰이어트 타임 큐티를 먼저 해라. 이거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 한국 나이로 38살 만으로 37살 4만 6천 명 되는 회사의 상무요. 연봉이 몇 억 돼요. 그럼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IQ 150 아니에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여보 150짜리 IQ 없어요. 그래서 있어 이 사람아. 우리 학교 다닐 때 150 IQ 있는 애도 있었어. 그랬더니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 135 뭐 130 몇 이거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 그렇지 150 정도 되면 천재 되겠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IQ가 130 몇도 안 될 것 같아. 뭐 GIB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IQ 130, 140 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새벽마다 내가 우리 아들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아이로 뛰어난 인재가 되게 해달라. 유능한 인재 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이름이 유능한이거든. 여러분 아들도 안 되면 이름이라도 유능한으로 쳐 전부. 그런데 이름대로 진짜 유능하게 영향력 있게 부사장급들한테 전부 인정받고 서로 데려가고 싶어 할 만큼 지금 이래요. 공부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무슨 부모들이 시험 때라고 교회 망고 예배 부정하고 이래가지고 키우니까 자식 새끼들이 다 곁길로 가가지고 믿음도 다 떨어버리고 팔아먹고 돈 몇 푼 버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다 살아. 그 정도는 다 하루 새끼 밥 먹고 살아. 별거 아니야. 믿음 자랑하세요. 믿음 자랑하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웠어요. 이거 자랑하세요. 충격을 받아야 돼. 지금 어린이 주일날 충격을 받아야 돼. 부모들이 이 무관심 속에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식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지 못하고 왕통이 끊겨진 걸 탄식해야 된다고요.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오늘 뭐 어버이주일 설교 이런 거 준비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깨어라 이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지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동면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애들 깨우려면
야 일어나 지유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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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유야 일어나 이러지요. 눈 떠 합디까? 다른 애들 야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이렇게 안 해요. 일어나 일어나. 또 하나는 일어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무언가 도약하는 이런 삶에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점에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이란 그는 말을 삼가한다는 뜻이고 또 신이라고 하는 신자는 행동을 삼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누구에게 가느냐?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요. 교회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 내가 여기 이선우 집사님 원래 이름 밝히라고 왔는데 뉴스 제작하니까 어떻게 알고 이름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족이 가서 막 감탄을 해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도들을 배려하고 복지까지 생각하는 교회는 세상에 우리 명속교회밖에 없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아멘한 사람들은 자손 수천대가 잘 될지어다. 벌써 사고방식이 은혜 안 받으려고 온 사람은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거기 가서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 그래서 불평불만한 자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면 그 선입견 속에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불평불만으로 꽉 찬 사람은 사사건건이 기분 나쁘게 보여. 그래서 근신이라는 건 말과 행동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옆에 사람처럼 말 조심합시다. 행동 잘합시다. 이놈은 마스크 빨리 벗어야 이제 말하는지 안 하는지 들리는데 지금 마스크 쓰니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그냥 땅을 두루 이곳저곳 다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어요. 누굴 잡아먹을까 누굴 공격할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리면서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의 모습, 맹수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배 온 여러분 이 안에도 지금 사탄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00살 산다고 해도 100살만큼 지금 땡겨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달음질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책망을 하죠. 다 같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되찾으라는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믿음의 첫사랑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찾자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책망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깨어나야 될까요? 첫째는 나태와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19장 15절 지금부터 성경 구절 나오면 읽는 겁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리일 것이니라. 배고프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대로가 열리네. 대길이.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배도 열심히, 찬송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헬렐레 하고 살지 말고 세상에서 지금 넉넉히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깨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명령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잠든 신앙과 믿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4시간 자고도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시간을 자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어요. 잠을 자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잠을 안 재운다고 그러죠. 아주 밝은 나이트를 비추고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 시키니까.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불게 돼 있어요. 불게. 자, 우리들의 육신은 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잠자면 안 됩니다. 육신은 잠자도 되지만 영혼 잠자면 안 돼요. 영혼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영혼에게 자꾸만 잠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줘요. 자라 자라 명성교회 장로 권사 집사야 자라 자라.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새벽기도도 못 나가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장가를 불러줘서 눈을 쓸어 덮어줘요. 자라 자라 이러면 죽어요. 죽으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 좀 떠봐요. 엄마 눈 좀 떠봐. 그러면서 눈을 까디집고 띄워주잖아요. 눈 뜨야 사는 거야. 눈 감으면 죽어요. 그런데 설교만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마귀가 눈을 자꾸 쓸어내려.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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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우리 교회도 설교 시간에 잠자는 분 한 두어 분 정도가 전매 특허를 받았어요. 물론 막리를 하고 육체노동하고 힘들어서 잠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졸 때가 있으니까요. 금요 기도회 때 설교 들으면서 깜빡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습범이 있다고. 설교만 들으려면 마귀가 못 듣게. 그래가지고 우리 고향교회 그분은 옛날에 벌써 고인됐으니까 육계선 집사라고 이분이 무당에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찬송 부를 때는 막 천사입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찬송 끝나고 설교 시간 되면 그때부터 머리 팍 받고 그러면 또 추임새를 넣어요. 주여 미씨 주여 미씨. 뭘 믿는지 모르겠어. 마귀를 믿는 거죠. 주여 미씨. 그래서 또 한 번 뒤로 꽝 해도 벌렁 자빠져 버려서요. 우리 뭐 그때는 마룻바닥 교회니까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런 거 같으면 그냥 등받이가 생겼잖는데 마룻바닥 방석구를 가면 뒤로 벌렁 자빠져서 꽈당 해서 보니까 쩌미씨 하다가 뒤로 자빠진 거야. 졸다 자빠진 거지. 이게 졸다 자빠진 거야.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잘 졸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결과가 안 좋더라니까. 딸은 몸매에서 죽고
큰 아들은 오토바이 사고 현장에서 죽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내 이름을 아직 확인 못했는데 그 티도 뭔가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개구리 뻗듯이 납작하게 뻗은 사람 있잖아. 그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세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시. 딴 데 자꾸 두리번거리지 말고 목사를 뚫어지게 봐야 돼.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가물가물해서 눈이 깔릴까 봐 그래서 여기다 확대해가지고 크게 보여줘서 뚫어지게 보라고. 정시, 바른 시선을 가져야 돼. 집중하고. 두 번째는 정좌, 자세가 바르야 돼요. 이러면 삐딱 이러다가 마귀가 잠재워요. 잠재워. 그 다음에 정청, 귀를 쫑긋하고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리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은혜를 받지. 마귀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는 안 띄운 모양이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영적으로 잠들고 방심하고 생각이 딴데 이렇게 방랑하고 있으면 마귀가 거기다 가라지를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뿌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곡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고 헛소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못 듣게. 그래서 자꾸 딴 생각으로 여기다가 막 뱅뱅뱅뱅뱅뱅 도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귀 역사예요.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가 역공을 받아서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를 물리쳐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뒤에 가면 말씀을 하잖아요.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에게서 너에게 빛이시느니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영적으로 잠잔 상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오늘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요나서 1장 6절에 가면 풍랑을 만나서 선원들이 막 물건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노를 젓고 어떻게라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배 밑창에서 편히 잠자는 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가 요나라는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둘러보다가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러다가 배 밑창에서 자는 요나를 보고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 누구야? 지금 우리가 사경을 헤매고 위경 가운데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 뭐야? 깨우잖아요. 자, 우리도 나도 깨야 되고 여러분도 깨야 되고 다른 사람을 깨워야 돼. 다른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워야 돼.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웠던 베드로,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또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발람 선지자, 나귀의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잠도 줄여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새벽 기도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놀라우리만큼 코로나 이전에 모일 때 기도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지금 엄청난 역사들이 교회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모르고 아직도
죽은 영혼,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상태인지. 이제는 줄여야 돼요. 그리고 깨어나야 돼요. 모든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공예배를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세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가르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 열어주면요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에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직도 방황 속에서 교회 밖에 이탈해 있는 양의 무리를 벗어난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늑대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떨쳐버리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랴. 게으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 오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환란이 오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마귀가 오고 게으르면 이 나쁜 것들이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합니다만은 저는 잘하는 건 없지만 부지런한 거 하나는 있어요. 부지런해. 그저 열심히, 그저 열심히. 하나님이 그 하나 보고서도 축복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지금 이 양복, 이것도 세탁소 갔다 온 양복이에요. 세탁소 갔다 오면 일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입고 예배하고 입고 돌아다니지 아무리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절대 입지 않아요. 누가 넥타이를 선물해 줬다. 여러분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제가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언제가 떨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최소한 딱스예요. 딱스. 딱스면 나 모르지만 아마 못 가도 넥타이 하나에 10만 원 이상 갈걸요. 아이고 목사님 불 정도면 20만 원에 그러지 마요. 나는 안 사봤으니까 그냥 공짜로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까지 선물 받아서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매지 않으면 매는 법이 없어요. 와이셔츠 누가 선물해 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입지 않으면 내가 입고 다니지를 않는 목사예요. 그 중심, 하나님을 최고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섬기려는 그 마음, 요거 하나만 가져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몰라요. 유목사만 걸렁걸렁하고 뭐 별로 뭐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이만큼 되는 거 보면 이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은 배우세요. 하나님 제일 중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어의 첫 열매, 시간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최고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이거 하나만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더라 하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지막 분부예요. 이제 지금이 계절적으로 씨앗 뿌리는 계절이에요. 모내기 하고 있고 그런데 씨를 열심히 뿌리지만 어떠면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고추 못 심지만은 이제 여름부터 땁니다. 그런데 지금 모내기 하는 건 가을 돼야 수확을 거둬요. 자 지금 씨뿌림의 계절에 우리는 뿌려야 되는데 오늘 원래 탈신자 카드를 끼워줬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못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는 끼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당장 집안의 당자들 자식들부터 믿지 않는 자식들 부모 형제 전부 이름 적고 품어야 돼요. 암탉이 결혼을 품어야 그게 21일 만에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나오지 품지도 않고 혼자 둥그리에서 이러고 있다고 병아리가 나옵니까? 지금부터 영혼을 품어야 돼요. 태신자가 기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품어야 많이 나와요. 결혼 10개밖에 안 품으면 거기서 잘 성공해야 8~9마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20개 품으면 그중에 실패도 15개 이상 나온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가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하나님의 당부예요. 뭐가? 전도와 선교. 교회와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직무유기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도 없어요. 이거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고 죄송스러워할 줄 알고 내가 나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이요 이제는 깨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